오이 한 개를 가지고 오이 무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갈 야채는 오이 한 개하고 꼬마 양파 반 개입니다. 그럼 오이는 동글동글하게 도톰하게 썰어주고 양파는 채 썰어주겠습니다. 오이를 도톰하게 썰어주었는데요. 오이의 두께는 한 1cm 정도 됩니다. 채썬 양파를 구워주고요. 고춧가루를 수북하게 한 수저 넣어준 다음에 먼저 코팅을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대충 코팅을 해주었으면 설탕도 수북하게 한 수저를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간 마늘은 3분의 1 수저 넣어주고, 그 다음에 꽃소금을 3분의 1 수저 넣어주겠습니다. 매실청을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. 식초는 한 숟갈, 두 숟갈을 넣어줄게요.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주고, 참깨가루 듬뿍 한 수저를 넣어주고요. 부쳐주겠습니다. 오이 한 개라서 한 끼나 두끼 정도 먹을 양입니다.